또 메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불편하신 거 아니죠? 아직 계속 지금 네. 자 이제 오늘 AFC 18번째 이벤트 5번째 경기입니다. 장정혁과 박재현 선수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파란색 트렁크의 장정혁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의 박재현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다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가볍게 위아래로 띄워주는 장정혁 선수와 좌우로 흔들어주는 박재현 선수. 그리고 잽을 지금 펀치 스피드도 굉장히 빨랐고요. 자 태클 한번 들어옵니다. 자 들어 올려서 태클 디펜스를 했고요. 네 빠져나가는 장정혁. 여유 있는 스텝 앞섭니다. 앞선. 박재현 선수는 펀치를 주다가 태클을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재현 선수가 뭔가 태클을 노리는 페이크를 줬다가 타격을 뻗기도 하고 레벨 체인지를 좀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면에 장재현 선수는 그거를 눈치채고 뒷발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해주면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뒤킥을 올리듯이 아니면 킥을 찰듯이 페이크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페이크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이 치열합니다. 레그킥 장정혁. 자, 지금 또 페이크를 줬죠. 그러면서 태클 들어오는데 빠져나옵니다. 그거 틀어주고 쉽게 그 미끼를 물지 않고 있는 장정혁 선수예요. 네, 두 사람이 다 서로 지금 미끼를 던지는데 네. 서로 지금 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 파이팅! 지금 위아래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자 펜스 쪽에 몰려 있고요 장정혁. 자 장정혁 선수는 떨어지지만 못하게 계속 오버확을 걸어주고 자 붙은 상태에서 그냥 별 펀치를 없습니다. 심판이 말려주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중심을 낮추면서 밀어주고 또 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장정혁 선수입니다. 사실 저런 클린치에서 교착 상태보다 이런 스탠딩을 더 즐겨하는 장정혁 선수예요. 네, 굉장히 타격에 여유롭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레그킥. 서로 이렇게 펀치를 뻗습니다만 둘 다 지금 회피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박재현 선수는 계속 펀치를 주면서 간간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거리에서. 페이크도 섞어주고 있고요. 네. 장정혁 선수는 계속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움직임을 하는데 네. 저렇게 하다가 한순간 크게 맞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좁혔다가 다시 벌렸다가 케이 중앙 쪽입니다. 네, 계속 모는 건 박재현 선수가 계속 몰아주고 있죠. 네. 앞선 박재현. 장재현 선수는 지금 박재현 선수가 태클을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손이 조금 밑으로 가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감치 잡고 있습니다. 거리를 예 주지 않고 있어요. 네네. 장정혁 들어오면 들어 올려서 좀 옆으로 빠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좌우로. 지금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정혁. 네, 여유롭게 자꾸 손을 들고 있어요. 예. 거리를 잘 잡으면서 좌우로 스탠스 바꿔줬고요. 라이터 안면에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텝 밟는 장정혁. 따라가는 박재현. 태클 시도. 더블 렉 잡았고요. 자 드디어 제아트랙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드디어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풀마운트까지. 자, 쉽게 지금 풀마운트 내주나요? 자, 굉장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 10초입니다. 포인트를 좀 따놔야 될 텐데. 자, 파운딩을 좀 쳐주면서 더 포인트를 노려야 됩니다. 네. 자, 안면쪽 파운딩. 박지현. 시간상 KO까지는 힘들었고, 네, 아주 좋은 또 테이크다운을 마지막에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 탑마운트가 뭐 크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2라운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실마리는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펀치를 계속 던져주면서도 근거리가 되면은 박지현 선수는 밑으로 툭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태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장재혁 선수가 디펜스를 하려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격을 주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재현 선수는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장재혁 선수가 펀치로 이렇게 끝을 내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태클 타임이 나오는 거죠. 네. 테이크다운을 성공한 이후에 조금은 쉽게 마운트에 올라탔거든요. 네네. 2라운드에서도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또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현. 네, 장재혁 선수가 지금 한 번 넘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두면서 더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장정혁 선수와 박재현 선수 이제 두 선수의 파이널 라운드에 시작되겠습니다. 뭐 두드러지는 펀치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이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장재혁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박재현 선수가 올라이트. 태클을 계속 시도합니다. 싱글렉 잡아줬고요. 펜스 쪽까지. 자, 그립을 잡나요? 네. 잡았고요. 자, 넘어졌습니다. 또 벽으로 다가가서 쉽게 일어났습니다. 또. 네. 움직여. 역시 2라운드 시작부터 태클을 노려봤던 박재현 선수인데 장정혁이 또 잘 일어났습니다. 그 벽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싱글렉 잡아주고요. 자, 또 떨어졌습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장정혁. 장정혁 선수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졌어요. 태클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또 저 펀치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자, 이번에도 싱글렉 잡아주고요. 박재현. 네. 끌어내렸습니다. 펜스 등지면서 일단 버티고 있는 장정혁 선수 다시 일어납니다. 장정혁 선수는 일단 펜스에 붙으면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좀 받아주면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방어를 위주를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 올리려고 하는 동작. 오, 이번에 테이크다운. 풀마운트를 굉장히 쉽게 올라탔습니다. 네. 의미 있는 위치입니다. 앞서 1라운드 마지막 장면 같아요. 쉽게 풀마운트 올라탔습니다. 네, 이번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피니쉬를 노려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파운딩 안면쪽. 자, 데미지가 점점 쌓일 거예요. 저렇게 안면에 계속 맞다 보면은. 자, 바디 트라이앵글을 살짝 잠가주고. 네, 일단 몸을 돌렸는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백쪽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죠. 있습니다. 자, 계속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뭔가 제스처를 보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자, 레프리가 말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파운딩 가해주고 있는 박재현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박재현 선수가 계속 노리던 걸 결국에 또 성공했습니다. 역시 그 1라운드 막바지에 태클이 네. 좀 실마리가 됐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유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영리한 것이죠.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장정혁을 마무리 짓는 박지현 선수였습니다. 장정혁 선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박지현 선수를 자꾸 들어서 태클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누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2라운드 2분 15초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이후에 조금 쉽게 풀마운트를 내줬거든요. 네. 박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코너 박재현 선수가 2라운드 승리를 네, 따냈습니다. 이상의 주특권이야 박호주 대표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인정할 만하네요. 네, 칭찬할 예. 만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준비한 대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코리안 좀비가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몸도 다부지게 만들었고요. 네. 박재현. 그리고 아직 이 선수가 2001년생 20살이에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자라나서 대회를 더 많이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여유롭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코리아 좀비 MMA 소속의 박혜영 선수가 물이 올랐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못해가지고 뭐 딱히 기분이 좋고 그러진 않는데 저희 코리안 좀비 식구들 관장님 그리고 승민이 형 그리고 문호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찬 선수가 지금 벨트 벨트를 계속 어필했어요. 예. 박재현 선수가 보기에 오늘 경기는 본인의 능력의 몇 퍼센트를 활용한 것 같으신가요? 한참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합은 더 좋은 경기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이라는 게 굉장히 뭐 많은 것을 배우는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부담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시합 이기고 이런다고 관장님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관장님이 이제 저한테 아낌없이 가르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툴을 잠깐 바꿔봐서요. 정찬 선수 인터뷰 한 번만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서 코리안 좀비를 직접 K 중앙 쪽으로 불렀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우리 박재현 선수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념합니다. 본인은 제일 근접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찬성 관장님 보시기에는 오늘 경기가 몇 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경기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고 나서 배우냐, 이기고 나서 배우냐, 이기고 나서도 이렇게 항상 배우는 재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많이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현 선수는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까? 뭐 일단은 레슬링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레슬링하는 상대가 생긴다면 재현이한테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레슬링을 이제 많이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박재현 선수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챔피언이고요. 그리고 박호준 대표님 좀 더 강한 상대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선수도 그렇고 자, 이 정찬성 관장도 그렇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유로운 또 자신감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관장님 선영 누나 그리고 이제 좀비팀 식구들 그리고 항상 신경 써주시는 문호 형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다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AFC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앞서 정찬성 관장이 시켰던 그 제스처를 또 하네요. 네, 결국에는 예. 벨트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벨트를 원한다. 근데 저희는 박재현 선수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박재현 네. 선수도 그렇고 정찬성 관장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 그렇게 만족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긴 것 자체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과제가 쭉 쌓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 코리안 좀비 MMA의 박재현 선수였습니다.